뉘시스한테 아리스토파네스의 황당무계한 상상력이 펼쳐집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에 불을 질러서 여자들을 질식시켜야지. 이들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불을 지피려는 남자들과 끄려는 여자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시작됩니다. 잠자리 거부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야, 저게 진짜 가능해? 가상의 전쟁이 아닌 실제로 벌어졌던 전쟁인 거예요. 심지어 아내에게 바퀴에 묶여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몸이 뒤틀린다, 캥긴다. 성적인 표현이 방송에 담기 좀 어려울 정도라 이제야 알겠구려. 옆 편네들이 눈물을 꾸민 거예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스파르타의 남성들이 결심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볼까 합니다.